보자, 혜리는 뭐할 차례더라, 오늘이. 보자, 원노트하고 32 단어 먼저 좀 하고 있어. 32에 있는 단어. 오늘 어차피 해야 되거든. 남은 거 얼마 안 남아서. 그거 좀 하고 있어. 1대1 할 때까지. 자, 준호, 그래서 여기서는 뭐를 위주로 배웠나요? 그 빈도부사. 우와, 그렇게 어려운 말도 알아요? 오, 그렇죠. 빈도부사. 배웠죠? 자, 여기 보면은, 비가 온 날이 하루도 없어. 그래서 절대 비가 내리지 않는다. It is never raining.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에, 두번 두 비가. 번 정도 비가 내렸어요. 그래서 뭐라 그래? It is sometimes rainy. 오케이. 가끔씩 비가 내린다. 이것도 마찬가지. 이것도 가끔씩 비가 내리니까. 이렇게 하면 되나요? 맞아요? 네. 이거 다 sometimes야? 아니, 13번은 그 sometime이 아니라 often. 아, 13번은 open이야? It 네. is often rainy. 이렇게 하면 돼? 네. 몇번 비가 내리는데? 세 번이요. 세번 비가 내리니까. often의 뜻은 뭔데? often은 자주. 자주. 12번은 몇번 비가 내리는데? 12번도 두번 비가 와요. 두번 비가 내리면 가끔씩 내린다고 하면 될까? 일주일에 두번 내렸으면 가끔 내린다야, 자주 내린다야? 어떤 느낌? 가끔 내려요. 가끔 내리는 거네. 11번은 몇번 비가 오던가? 11번도 두번 비가 두 번, 가끔씩 내리네. 그러면 always는 무슨 뜻이길래 한 번도 사용 안 됐지? 와요. Always는 항상 그러면 얘가 답이 되려면 몇번 비가 내려야 되지? 7번 일곱 번, 전부. 일주일에 일곱 번 비가 내려야 되겠네? 네. 오케이. usually의 뜻은 뭐야? Usually는 보통. 그러면 usually가 답이 되려고 그러면은 한몇번 정도 비가 내리면 될까? 6번에서 5번. 대여섯 번 내리면 되겠다. 그치? 일주일에 대여섯 번 내리면. 그렇죠. 보통은 일반적으로 특별한 일이 없으면 비가 내리는 거네. 가요? 오늘은 일단 가. 오케이. 좋습니다. 그 다음 계속해서. 요거 맞았나요? 틀렸나요? 요거 안녕하세요. 맞았어. 지금 여기 올드고, 여기는 스마트인가요? 오케이, 그러면 읽어볼까요? We. We sometimes find old food in 어디까지? 읽어. Our refrigerator and we usually throw it away. 오케이, 그래서 얘는 뭐 드시고 왔어? 그 old food. Old food. 됐습니까? 오래된 음식 버린단 말이고요. But. But in the future, we will never throw food away because there will be smart refrigerator. Because there will be smart refrigerators가 무슨 뜻이야? 똑똑한 냉장고들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있을 것이기 때문에 we'll never throw food away. 우리는 절대로 음식을 버리지 않게 될 거다. 됐습니까? 네. 오케이, 계속해서. Smart refrigerators. We 어디 있나? We will have monitor on their doors There. there, and they will show us what is inside. 오케이, 여기에 이제 스마트 리프리지레이터의 특징인데요. 어떤 특징입니까? 어디에 뭐가 달려 있대요? 그것들의 그 문에 모니터가 달려있대요. 모니터가 모니터 두개 달려있고. 달려있대요. 그 다음에 얘는 뭐 드시고 왔어요? 모니터. They will show us의 뜻이 그것들이 우리들에게 보여줄 것이다. What is inside? 해석? 요거 해석? 무엇이 안에 있는지. 무엇이 안에 있는지, 그러면 그것들이 우리들에게 보여줄 것이다. 뭐가 안에 들어있는지, 그러면 그것이 보여줄 거라는데 누가 보여주겠어? 모니터즈 will show us what is inside. 오케이, 계속해서. They will tell us when our food is old. Also. Also, they will buy food for you. 아, 이게 유야? For us. us가 뭔 뜻인데? 우리에게. for us의 뜻은?
우리를 위해. 우리를 위해서.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Your refrigerator will say your milk is too old. Click here to buy new milk. What a smart refrigerator. 오케이. 그래서 너의 냉장고가 말할 것이다. 양념실 위에 미래일을 표현하고 싶었었고요. 너의 우유가 너무 오래돼요. 오케이. 뭐 해라? 여기를 클릭해라. 여기 해석? 새로운 밀크를 사기 위하여. 밀크는 해석 안 했는데요? 아니, 새로운 우유를 사기 위해서. 오케이. 이렇게 하면 여러 가지 뜻을 가진 단어 할 때 이렇게 얘기하죠? 네. What은 제일 먼저 만난 뜻은 뭐야? 무엇. 무엇, 무슨, 어떤. 묻는 말에서 사용해서 무엇이 묻는 말 속에 있을 때는 무엇, 무슨, 어떤인데 지금은 정말. 오케이. 그래서 아무 뜻도 없이 지금부터 깜짝 놀라는 말 시작하겠다라는 사인이라 했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이건 몇 번 중에 몇 번인 거야? 이건 네 번 중에 네 번. 이니까 뭐라 그래요? Always. Do you? Do you always wake up late? 그래서 해석이 뭐예요? 너는 항상 늦게 일어나니? 오케이. 그럼 이건 어떤 느낌이다? 이런 게 이거는 보통 너는 보통 자 요거 뜻만 얘기해주세요. 보통 그 다음에 얘는 몇 번 중에 몇 번이니까 네 번 중에 두 번이니까 자주 과용으로 often 됐습니까? 그럼 네 번 중에 한 번이니까 sometime 뜻은 가끔 아니 때때로 가끔 뭐 그 다음에 네 번 중에 한 번도 없으니까 never 절대 안 하는 빈도. 오케이. 그래서 이 정도 느낌이니까 do you? Do you always wake up late? 오케이. 그다음 do you usually throw old food away? 오케이. 그다음에 자주니까 does she often go to the movies? 그녀는 어찌? 그냥 자주. 자주 뭐 하러 가니? 영화 보러 가니. Hey, do you? Do you sometimes not hear the alarm clock? Do you sometimes not hear the alarm clock? 뜻은 너는 가끔씩 들어오지 못했 듣지 못하냐? 듣지 못하냐? 알람 시계를 계속해서 It will never stop until you turn it off. 그 뜻은 그것은 절대로 멈추지 않는다. 멈추지 않을 것이다. Until you turn it off. 네가 찾아서 끌 때까지. 찾는다는 얘기가 어딨어? 찾다를 뭐였더라? Find 안 보이는데. 네가 끌 때까지 그것을. Until you turn it off. 네가 그것을 끌 때까지가 뭐라고요? Until you turn it off. 오케이, 좋습니다. 다 맞았나요? 다 맞으셨습니까? 네. 맞았으면 읽고 해석해주세요. It's noisy. Turn off the alarm clock. Alarm clock. 뜻은? 그것은 시끄럽다. 그 알람 시계를 꺼라. 계속해서 아, The weather is rainy Outside need an umbrella. 얘는 아니거든요. Outside I need an umbrella. 얘 뜻은 밖에 날씨가 비가 온다. 너는 필요하다. 우산. You need an umbrella인가 봐요. 네, 나는 필요하다. 난 우산이 필요해. Jack sleepy or... Sleepy야 이게 이렇게 생겼어. Sleepy
I sleep. Sleeps. Sleeps all day long. He is a sleepy head. 뜻은? 잭은 잠.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딱 봐도 뭐야? 잭은 잔다. 매일. 아, every day. 매일매일 그럼 너는 안 자? 아. 하루 종일. 하루 종일. 하루 종일이 뭐라고요? All day long. All day long. 하루 종일. 하루 종일 잔. 하루 종일. 하루 종일이 영어로 뭐라고요? All day long. 하루 종일. All day long. 잭은 하루 종일 잔다. 그는 잠꾸러기다. 계속해서. A car has four wheels. A car has four wheels. 뜻은 자동차는 가지고 있다. 네 개의 바퀴를. 오케이, 다 맞았나요? 네. 오케이. 그럼 읽고 해서 아, 위에 거 읽고 밑에 거 해서 읽고 왜 이게 답이 되는지 얘기해 주면 되겠네요. I wake up late every day. I wake up late every day. I always wake up late. 계속. 나는 매일 늦게 일어난다. 나는 항상 늦게 일어난다. 매일 늦게 일어나니까 항상 늦게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6번. He is breakfast once a week. He sometimes eat breakfast. Eat 같은데요? Eat breakfast. 오케이, 그러면 이렇게 답이 되는 이유는 해석해 보면 되겠네요. 위에 거 해석. 그는 빵. Breakfast가 빵이에요? 그럼 bread는 뭐 하지? Breakfast 뭐예요? 다른 친구한테. 아침. He eats breakfast once a week. 그 뜻은 그는 아침을 먹는다. Once a week. 초록색이면 뭔지 알죠? 조사해 와야 되는 것도 다음 시간까지. He sometimes eats breakfast는 그는 가끔씩 아침을 먹는다. 그 다음에 이거 쭉 해석하면 돼. 다 맞았어요? 아니요. 어느 거 틀렸어요? 8번이요. 8번 어떻게 고쳐줘야 되는데? 8번이 they are noise in they are usually noise in 여기 그대로 있네. 남아있는 거 in the classroom. 넌 이해력은 좋은데 읽는 연습하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리겠다. 자, 그러면 요거 읽고 해석해주면 되겠네요. I always swim in the river. 예, 뜻은 나는 항상 수영을 한다. 강에서. 오케이. Okay. Kelly sometimes goes to the park. 그 okay. 뜻은 켈리는 가끔씩 간다. 파크에. 그 공원에. 공원에. 계속해서 They are usually noise in the
classroom. Noisy. Noisy. In the classroom의 뜻은 그들은 시끄럽다. 아니 보통 시끄럽다. 반에서. 교실에서. 교실에서. 니네 반 얘기하는 거지? 네. 자, 하나 대전거 말거 있으니까 점검하고요.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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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50은 뭐냐? 네. 단어냐? 네.